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설립 시 작성한 원시 정관이 표준 정관일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에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을 표시하여야 하며, 임원 상여금, 임원 퇴직금, 임원 유족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부칙으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 배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계 기간 중 1회 중간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중간 배당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영업의 양도 양수, 정관 변경, 기타 주주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는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되지 않는 이사의 선임, 퇴임, 임원 보수의 변경,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사로 작성,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서 상법상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아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해소,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 해소, 결의 부존재 확인 해소, 부당 결의 취소, 변경 해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는 반드시 상법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진행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가 3인일 경우에 구성이 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 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서 결정이 되고 이사회의 권한도 정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대표적인 권한은 대표이사의 선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업무 집행 결정권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감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